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교통수단입니다. 서울 고지대 7곳에 모노레일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구릉지 이동 편의 개선 사업 대상지 7곳에 신교통수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 대연산 공원과 중구 대연산 배수지 공원엔 공원과 인근 주거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금천구 금동초교와 장미공원, 성동구 옥수교회 옆과 중구 금호터널 옆 옹벽엔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고 이대역 인근인 서대문구 부가연동 급경사길엔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설치됩니다. 개통 예정일은 내년 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9호선 사업 수익률 인하입니다.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 사업의 기준 사업 수익률이 4.02%에서 2.40%로 인하하는 안이 합의됐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민간투자 사업 사업 시행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9호선 사업 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재조달은 당초 실시 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과 자본 구조, 타인 자본의 조달 조건을 변경하는 겁니다. 양기관은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 수익률을 조정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자금 재조달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달의 미래 유산입니다. 경춘선 폐철도 노선과 국기원, 영화 서울의 휴일이 11월에 미래 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미래 유산을 이달의 미래 유산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폐철도 노선은 3년 전 11월 18일에 전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국기원은 48년 전 11월 30일에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으로 최초 개관했고 영화 서울의 휴일은 64년 전 11월 21일에 개봉했습니다. 이달의 미래유산에 대한 카드 뉴스 등은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와 S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